밤비 내리는 형동교를 홀로 건너니 나는 그치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미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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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다다다다 가수 송강인 씨나 혹은 비닐의 영동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? 아니요, 처음 들어봐요. 저도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. 홍대간 이후로 이렇게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듣는 건 처음 봤고, 무엇보다 이 송강인이 나온 예능을 챙겨봐요. 저희 아빠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유명하다, 핫하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. 요즘 노래는? 진도아리랑인가요? 비닐의 영동교 들어보셨는지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잊혀졌던 애인 첫사랑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어때? 은아 봤을 때 언니 송가인 들어봤어? 노래 너무 좋아.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 괜히 가는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올 정도로. 네, 지금 세대 분명하고 다 좋아하는 가수라서 네. 선곡을 해봤고요. 잘하셨어요.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아유 구성진. 아이고야. 주현미 노래네. 주현미 노래구나. 주현미야. 주현미 씨는 아시잖아요. 이름은 들어봤어요. 네. 현미 누님. 네, 얘기 들었어. 주현미가 꼽은 정통 트로트의 후계자가 송가인이라 해요. 어, 본 거 같아 이 사람. 나 약간 익숙한 얼굴이야. 그렇지. 미인이시구만. 나 송가인 트로트 나 트로트 제대로 나 트로트 부른 무대 처음 봐 사실. 이 송가인이 예명인데. 이제 어머니 성을 따라가지고 송가인이라고 원래 예, 조씨더라고요. 지금 연예계 활동 하시는 건가요? 중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. 사실. 이게 엄청 잘 꺾으신다. 네. 꺾기춤의 대마왕이신데. 네. 노년하고 젊은 층을 다 어울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식상해 돼 있거든. 그냥 우리가 보통 팝이라고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10대 랩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올드한 노래도 젊은 친구들한테 먹힐 수 있게끔 저런 가수들이 불러줬다는 게 나는 참 고맙더라고. 왜냐면 너무 세대 간의 단절이 좀 많은 그런 우리 시기잖아. 그래서 어떻게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미스트롯이나 이런 프로가 나와서 훌륭한 대스타가 나온 거죠. 뭔가 빠져들어.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할머니들 아예 신나 이러고 진도의 그 판소리 그게 이렇게 기본으로 깔려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팍 휘몰아치면서 하는데 그냥 요게 심장을 딱 도려내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. 그 한과 아픔을 싹 도려주는 것 같아. 그렇지. 그 느낌이 좋더라고 한가인. 요즘도 여름인데 사랑 노래가 완전 많이 나오더라고. 여름 노래가 안 나오고 요즘. 원래 원곡자 주현미가 부르는 노래나 뭐 송가인이 부르는 노래나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느낌이. 제대로 살려주고 있고 원곡자가 느낌을 미련 우리도 맞아 왜 1등 하셨는지 알겠네요. 진짜 뭔가 사람이 마음을 좀 움직여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노래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? 네. 그 사실 토르트 가수는 홍진영밖에 몰랐는데 이걸 들어보고 송가인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어머, 네, 송가인이 부른 트로트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정통 트로트. 맞아.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네. 이게 트로트의 어찌 보면 정석인 것 같아요. 내가 봤더니 처음부터 꺾어버리잖아. 근데 그게 안 되면 트로트 못 하는데 송가인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그런 가수가 아닌가. 아, 젊은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. 예, 진짜 그래서. 너무 좋아. 기대돼요. 히트곡이 뭐가 나올까. 자기 지금 자기 전 히트 저희가 없잖아요. 그래서 기대가 있어. 되고 있어. 지금은 내가 그 정보를 모르니까 그 리메이크한 것들인데도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. 그 본 가수보다 더 느낌이 좋아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. 아, 히트곡이 뭐대? 아, 이제 아,
한 곡 있어. 뭔데? 찍어. 아, 그랬구나. 제가 미스트로 보지는 못했는데 네. 딱 등장하자마자 다 압살했을 것 같아요. 송가인 씨가 국악을 했기 때문에 그 울림이라든가 트로트는 꺾는 그 맛이잖아요. 꺾어야 될 때에서 꺾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현미 씨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매력 있어요. 근데 송가인 씨가 그걸 되게 이렇게 잘하더라고요. 이 노래도 뭐 송가인 뭐 태어나기 전에 아마 나왔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. 네. 85년이 그런 감정을 실어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아마 참 타고나지 않았나. 그러니까요. 재능만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게 이분이 또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.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뭐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고. 썸이었다 정리도 저도 썸이었다 정리도. 그러다가 이 노래 들으니까 어때요? 뭐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? 미련 때문이었나 봐. 약간 이런 네. 이 소절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. 아.